자, 드디어 상상 속의 과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편의점 점주들이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구하기가 어려운 건지 저희가 한번 오늘 본사에 직접 요청을 해서 이 문제의 과자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과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과자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땡땡 버터칩이라고 하는 과자입니다. 자, 이 과자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동현 차장, 네. 어떤 얘기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워낙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요. 각 편의점이나 대형 매장,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의성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점주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숨겨놓고 안 내놓은 것 아니냐, 끼어 팔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갖가지 근거 있는 질문들, 항의성 질문들을 점주들에게 쏟아내기 때문에 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 점주들 쪽에서는 판매도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에 항의만 직면하는 받는구나.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참 황당한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과자가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열풍까지 부는지 저도 궁금한데 지난달에 한번 제가 이 과자를 소개를 하면서 맛을 좀 보긴 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먹어보고 저도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감자칩 특유의 짠맛보다 이 버터 맛이 좀 나서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데, 자, 하나씩 좀 드셔보시죠. 이게 구하기 진짜 어렵답니다. 저도 그집 근처에 가는 편의점에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주인이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들어오니까 그때 꼭 와라. 그렇지 않으면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어느 지역에서나 이 허니버터칩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버터칩이 얼마나 열풍인지 지금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편의점에 붙어 있는 스티커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땡땡 버터칩 지금은 없습니다를 아예 그냥 붙여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런 저 문구 써붙인 편의점이나 그 판매점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품절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언제 들어오세요? 심지어 저렇게 저도 먹고 싶다라는 애교 섞인 말로 항의성 고객들을 미리 차단하는 저런 점주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나 이걸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이걸 구하기가 어려우면 편의점에 이런 게 붙어 있을까 싶은데, 자, 여기도 여러 개가 지금 붙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여러 저 매점에서 저런 그 안내 문구를 붙여놓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저 제품을 찾기 위해서 가게를 찾고 있죠. 하지만 내줄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점주들 쪽에서는 항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저렇게 애교 섞인 그런 문구까지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없어요. 땡땡 버터칩 없어요. 점장도 실물을 본지 오래라. 이제는 그냥 상상 속의 과자라 여깁니다. 제발 좀 그만 물어봐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인데, 자, 이게 뭐, 이렇게까지 열풍이 부는 이유가 있나요? 맛도 그동안 그 짭조름한 감자칩이 아니라 버터와 단맛이 가미된 새로운 맛이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입맛을 좋게 느끼게 해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맛있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전원의 전원 전원이 되면서 마치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이 과자를 먹지 않고서는 현대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에 들게 하는 그런 조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과자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낫지 않았나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안 먹어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는 지금 황당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걸 사기 위해서 이 칩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걸뭘더 사면 끼워 팔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지금 주시죠. 재미있는 현상이자 잘못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뭔가를 크게 사지 않으면 이 제품을 소매점에 넘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고구마 3kg 한 박스를 사 가지고 가야 저 과자 한 봉지를 준다. 그러니까 도매점들이 이런 횡포를 부리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사면 이 경품 차원에서 이 과자를 주겠다. 자동차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케팅이 나올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뭐 과자나 다른 과자를 뭐한 박스를 사야 이걸 주겠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자동차를 사면 저런 과자를 주겠다라고 소비자들을 유혹할 만큼 이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물론 가격으로 보자면은
뭐 엄청난 큰 차이를 보겠지만 저 정도로 인기를 잃다 보니까 인질 마케팅이다. 예. 과자를 인질로 한 인질 마케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궁금한 건 그러면 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더 많이 생산을 해내면 이 회사도 돈 벌고 이렇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떤 수요도 충족이 될 텐데 뭐가 문제인 거죠? 일단 공장의 이야기는 이 과자가 현재 일시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인기를 끌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공장 라인을 증설해서 생산량을 대폭 늘린 이후에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소비자들이 덜 찾게 되면 라인을 증설한 데 대한 비용 회수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당장 증설할 계획은 없다라는 게 회사 측의 공식 반응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제과 업체에 대해 요청을 해서 좀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본인들이 먹으려고 해놓은 것들을 지금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저희가 오늘 질문을 받고 있잖아요. 시청자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채택이 되시면은 사실 영화 관람권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저희가 이 버터칩을 상품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질문에다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